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유튜브로 함께 소통하게 될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장영원 경장, 장경장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해양경찰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. 해양경찰 생각보다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해양경찰에서 사용하는 장비들도 다양합니다. 이 시리즈의 첫 번째, 바로 여단구조정입니다. 궁금하시지 않아요? 같이 알아보시죠. 구명 동의 채용 상태 확인. 이상 무 둘 셋 상무 안전모 채용 상태 확인. 이상 무 둘 셋 이상 무 이거죠 개방. 산미줄 각기 완료. 산수줄 각기 완료. 아 이게 출항 전에 점검할 게 엄청 많네요. 네, 아무래도 저희가 워낙 다양한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려면은 모든 장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렇게 출항을 나가고 있습니다. 아, 뭐 헷갈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? 엄청 많아가지고 저는 정신이 없던데.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워낙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이제는 헷갈리지 않습니다. 아, 그만큼 힘들었다. 좀 힘들었습니다. 아... 그 임무 수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이 배에 온 지는 한 달 되었고, 아, 예. 해양경찰에 근무한 지는 7년 됐어요. 아, 한 달 만에 이렇게 그 모든 매뉴얼을 거 딱딱딱딱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만큼 진짜 열심히 훈련하시나 봐요.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니, 연안구조정 보니까 엄청 장비가 많아요. 통신 네. 장비만 해도 막 이거 입고, 출항 점검할 때 뭐 배전반도 만지시고, 그 다음에 기관실 가서 기관도 확인하고 엄청 많더라고요. 네. 근데 또 여기 프라이빗한 공간이세요? 맞아요. 오리발도 보이고. 어? 이건 뭐예요? 네, 이 장비는 배수펌프라고 하는 장비인데. 배수펌프? 네. 예, 선박에서 아. 만약에 충돌로 인해서 네. 배가 침수됐을 경우에 예. 이 배수펌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물을 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아, 배에 물이 들어오면 계속 가라앉으니까 네. 계속 물을 빼주는 용도군요, 이게. 네, 그 용도 외에도 선박에서 네.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, 그래요? 바닷물을 끌어서 네. 코하우스로 연결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인안파출소 연안구조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워낙 다 교육훈련이 너무 잘 돼 있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. 그리고 보시면 정리가 엄청 깔끔해요. 어디에 뭐가 있는지 바로 구조할 수 있게 정리가 또 돼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저도 이제 믿고 안전하게 물놀이 도 즐기고 낚시도 하고 이 차에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해양경찰 화이팅!